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갑진년 불기둥 바이오 봄은 올까라는 이런 기사 나왔는데 증권사들의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바이오 아주 크게 밀어올렸는데 금리나 속도 스타트가 조금 딜레이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과 이 모멘텀들이 이제 하나둘 성과를 내게 되면은 좋은 흐름이 또 나오겠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되고 하면은 다시 또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그야말로 불기둥을 쏘아올렸죠.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쏘아올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정말 제일 강했죠. 12월부터 해서 정말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 기다리던 봄은 올까요? 이미 봄은 왔습니다. 지금 이미 바이오 섹터들 보면 일단은 봄은 왔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계속 갈 거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인데 충분히 더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조정 없이 간다라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좀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환미약품 두 자릿수 불기둥. 금리나 가시화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실적 따라 주가 받는 기간 길어진다. 그래서 실적을 내는 바이오가 몇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면은 뭐 이런 셀트리온 환미약품 이런 쪽이죠. 그러나 바이오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모멘텀이죠. 모멘텀. 그리고 기술 수출, 이런 이 실적. 그런 건 이제 실적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자, 바이오 관련주들이 연말 연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크게 올라섰고, 그러고 지금은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을 끝내고 조정하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나 전망 환경을 봤을 때 크게 기대감이 있었던 게 모멘텀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자, 이런 게 이제 마무리되면 바이오 주들이 보통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기 때문에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 세력들이 계속 올리겠다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세스라는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바닥에서 아직 못 올라온 섹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다 보니까 바이오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아주 크게 실적이 뭐 갑자기 확 올라서는 그런 또 섹터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이 보시면 국내 바이오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던 개미들도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정말 급등을 한 상태고 차트들을 이미 많이 봐서 알수 있죠. 셀트리온도 31% 올라섰고 한미약품 15%, SK바이오팜 12%, 삼바도 4% 이렇게 올랐는데 HAB는 그냥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50%였죠, 50%. 50%. 지금 좀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 알테오젠 11%, 메딕스 8%, 그리고 삼천전자하고 5.6%. 그러나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이렇게 본다면 또 달라지죠. 다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은 엄청나게 더 올랐죠. HAB도 하면은 지금 내려온 상태지만 총에서 한 60%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제히 불기둥을 쏘았고 관련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상태인데, 자, 바이오가 왜 올랐을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딜레이되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 좀 약세를 보였죠. 자,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 심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합병 성공을 했고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 들어서 밀어 올렸다. 자, 그리고 다케다 제약 이렇게 이제 또 매각했죠. 매각을 해서 현금 확보했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존 때 계약 레오켄 바이오까지 나왔죠. 호재들이 많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자,
이런 소식들 일단 나왔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ADC가 지금 해외에서 M&A가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면서 이 바이오 쪽이 정말 오랜만에 좀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 분위기로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제 이 이동근 SK증권 연구원,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 이렇게 나오죠. 자, 연말 연초 랠리를 펼치고 있는 바이오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아, 증권업계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강도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바이오주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가 바이오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태 입니다. 일단은 바이오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더라도 바이오 업종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은, 바이오 산업은 성장 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죠, 무조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동근 SK증권 연구원은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반등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 업종에도 봄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자, 근데 봄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다라고 봐야죠. 이 정도로 지금 급등을 해서 70%, 최고 70%를 났죠. 단계 70%를 났는데 아직도 봄이 안 왔다 그러면 안 되죠. 봄이 올 수 있을까? 봄이 이미 왔는데, 이미 왔죠. 근데 이제 이 봄이 오고 계속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셀티온 추세는 정말 강하게 밀고 올라간 상황이고, 이 조정 흐름이 좀 일어나더라도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그렇죠. 주가라는 게 계속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기가 좀 수월하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하면서 가죠.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난다. 지금은 많이 오르고, 이제 문제는 JP모건스키 컨퍼런스 이런 대형 이벤트가 마감이 되면은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주들은 항상 이 조정할 때 좀 조정폭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조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워낙에 조정이 일어나면은 무자비하게 조정을 하죠. HB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이제 실적이 아닌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바이오주들은 올랐다가 내려갈 때 아주 무자비하게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바이오주이다. 바이오 쪽은 이 주로 이 세력주들이 많아요. 세력주들이 이 돈을 지금 당장 벌고 있는 바이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 이런 게 먹히겠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바이오는 이런 모멘텀이죠. 모멘텀과 이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 주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이 추세는 정말 좋습니다. 추세는 보면은 쭉 정별로 해서 방이 위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면서 방향을 위로 틀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HAB는 다른 바이오와 틀리다 그랬죠. 다른 바이오는 오를 때 올라가고 내릴 때 내려갑니다.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죠.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크게 내립니다.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 크게 내리죠. HLB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HLB는 보면은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냥 방향성 같은 게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어떤 재료와
이 기세, 그런 걸 가지고 재료주죠. 재료주고 세력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여기는 이제 박살나고 있지만 얘는 그냥 올라가 버리죠. 올라갔다가 얘 그대로 가는데 그냥 또 크게 내려가고 또얘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가다가 같이 올라가다가 얘는 계속 올라가지만 얘는 크게 내려버리죠. 얘는 계속 내려가는데 셀틱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인데 HFB는 급등해버리죠. 내려갈 때 다시는 방향성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이 채는 재료에 따라서 한 번씩 쏘고 죽이고 쏘고 죽이고 쏘고 죽이고 쏘고 죽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세력주에 아주 가깝죠. HFB는 아주 강력한 세력주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은 돈을 버는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건데 지금.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조정이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고 나면, 또 상방 흐름을 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바이오 반등이 더 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뉴스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뒷북 치는 게 뉴스죠. 이 개인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보고 투자를 하고,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